안녕하세요. 엑시스 마이콜입니다. 이번 미션 주르반 4세를 깨우는 미션입니다. 고대의 각성. 이게 바로 고대의 존재군. 얘가 주르반이죠. 이 생명체를 깨우려면 먹이를 줘야 합니다. 이곳엔 생체 물질이 많이 있어. 여기서는 퀼고르를 처치하고 일벌레에게 그 고기를 채취하게 하는 거야. 채집을 마친 일벌레는 그 생체 물질을 고대의 존재에게 가지고 갈 거야. 냠냠냠. 그렇게 말하노라. 타락한 저강 내 영혼을 침몰하니 이놈들의 육체를 삼켜주라. 경고. 한 무리의 원시저그 비행체가 군락지를 공격하려고 한다. 그래서 뮤탈리스크가 이번 미션에 나옵니다. 뮤탈리스크 재구성 완료. 군대 합류 가능. 원시 수호군주를 처치해야. 원시 저그 병력이 주변에 결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공격할 것 같습니다. 올 테면 오라고 해. 자, 이번 미션. 이번 계속 퀼고르를 잡고 물어봤어? 퀼고르를 잡은 뒤에 그 퀼고르의 고기를 옮기는 그런 미션입니다. 목표물이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바로 퀼고르 하나 조집시다. 시작! 고! 빵! 올려! 자, 그리고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퀼고르 물질을 옮기면 안 됩니다! 일벌레는 자, 요쪽 대학가, 대학가! 기이한 생명체! 저게 아마 대학할 겁니다. 채취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일벌레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채취할 생각이 없어요. 채취는 한 번에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아주 작은. 어, 너 왜 이렇게 느리니? 원시 정수 웅덩이. 너님 좀 느리지. 강력한 유전자. 접근하여 정수를 흡수해야 함. 일꾼 오죠? 힘을 강화할 수 있어. 너 이거 캐세요. 그리고 너 이거 캐세요. 한 번에 캐면 두 개를 공짜로 먹습니다. 서둘러 채취해야 한다. 여러 개의 생체 물질을 동시에 채취. 자, 그리고 이 병력은 여기로 갑니다. 원시 저그가 분명히 일벌레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짜로 계속 저글링 생산되는 걸 제가 지금 찍어놨기 때문에 계속 공짜로 계속 저글링들이 생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여기까지 다 먹으면 됩니다. 방해 받지 않고 여기까지 다 냠냠냠냠냠. 새로운 힘이 느껴져. 찹찹찹찹 하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제라툴이 말한 그 힘인가? 빨리 말해. 아, 시원하다. 군단이 굶주렸다. 치우고 나서 가세요. 생체 물질을 고대의 존재에게 운반 중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여왕이 잠깐 가서 고대의 존재가 생체 물질을 섭취했습니다. 그리고 니들은 일하세요. 생체 물질을 더 먹여야 깨어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바퀴는 안 씁니다. 귀찮아서. 그래서 근접 공격 업그레이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글링만 쓸 거니까요. 그리고 방어력만 업그레이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건 공중을 쓴다는 거. 공중이 중요하죠. 그리고 일꾼만 뽑으세요. 일꾼만 뽑으셔도 됩니다. 왜? 3분 50초째 한번 오른쪽에 오는 거 말고는 바로 쳐들어오는 명력이 없습니다. 3분 50초를 생각을 하세요. 서둘러 이동해야 퀼고르 생체 물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갈 필요 없어요. 쟤들이 깨줍니다. 깨주면은 우리가 그거 먹으면 됩니다. 우리가 굳이 가서 먼저 저거를 깨부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미션이에요. 이 미션은 하고 싶은.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고 있으면 3분 50초에 오른쪽으로 한번 러쉬가 들어옵니다. 이번 러쉬를 막고 이제 돌아다녀야 됩니다. 빨리 말해. 고대의 존재. 고기를 캐는 게 늦으면 쳐들어오는 것도 약간 늦네요. 일부러 약간 늦게 켰는데. 일단은 3분 50초쯤에 오른쪽에. 아, 3분 50초가 아니구나. 6. 까. 빨리 말해. 7분이네요. 죄송하네요. 빨리. 7분? 7분에 오네요. 7분. 7분까지는 생산 준비만 많이 하세요. 업그레이드 누르면서. 눈이 벌써 침침해서. 내 글씨를 내가 못 알아보다니. 어찌 이런 일이. 7분입니다. 그래서 6분부터 병력을 생산하셔야 돼요. 6분 전까지는
일꾼만 찍으세요. 아유.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저 공을 파괴해라. 자, 그냥 이 병력은 가서 막으면 됩니다. 근데 천천히 막으면 돼요. 바로 갈 필요가 없어요. 무리들을 중간에서 차단해라. 자, 아직까지는 일벌레 생산. 그리고 나서 이것도 하나 추가적으로 지어주고. 짜잔. 필고르 생체 물질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 파괴하는 중이죠. 30초쯤 돼서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병력 생산 시작. 빨리 말해. 자, 여기도 기이한 생명체가 한번 나오고. 자, 쳐들어가죠 이제. 이 세상에 내 것이다. 불렀어? 네, 제가 그거. 원시 저그라고 해서 상대가.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일벌레로 자기들 깨주는 걸 먹으세요. 깨주는 걸. 깨주는 걸 섭취하는 겁니다. 이번엔 뭐지?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켜야 되는데 하나 팁이 있습니다. 깨는 거. 깨는 거 막으러 갈 땐 지상 병력이 세면 되고요. 이거 채취하고 있을 때 막으러 오는 병력은 공중 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러 오는 거 막는 병력은 공중 병력 위주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까지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막는 병력을 공중 병력을 많이 가져간다거나 깨고 있는 거 막는 병력을 공중 병력 위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거 채취하고 있는 걸 막으러 오는 병력을 지상 병력 위주로 하면은 못 막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막으러 오는 애들의 특징. 일벌레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원시적으로 오죠. 어디가? 자, 제가 말씀드린 육군에 오는 애들 정리 완료. 자, 그리고 나서 또 일벌레 좀 더 만듭시다. 어이.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뭘 해야 되냐? 생체 물질을 깨러 옵니다. 뭘 깨냐? 여기쯤에 있는 걸 깹니다. 정확하죠? 저 병력을 막으러 가는 건 상당한 병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나오는 쟤들은 꽤 많은 병력을 가져가시지 않으면은 못 막습니다. 왜? 가는 길에 또 있습니다. 가는 길에 막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병력들을 가능한 한 모아서 한 번에 가셔야 돼요. 쟤들은. 자, 저글링 나오고 있죠? 보시면은 이거는 아무리 작은 애들이 때리든 많이 애들이 때리든 시간대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저게 HP가 아니에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막으러 갑니다. 가고 있어. 울트라이트 빵! 한번 띄우고 다음에는 알아서 정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여왕 이렇게 생산. 그리고 나서 막으시면 됩니다. 한 10초 남았어도 금방 다 정리돼요. 얘들은 어차피. 자, 요래 정리하시면 저것도 역시나 일벌레를 동원해서 바로 채취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리건이 데리고 다니는 병력은 뮤탈리스크 3줄. 그리고 나머지 병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병력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뮤탈리스크를 캐리건이 데리고 다니는 병력은 3줄이라고 생각하시고 3줄을 데리고 다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얘들은 막으러 다닐 병력들입니다. 막으러 다닐 병력. 불렀어? 막으러 다닐 병력들은 막으러 다닐 병력대로 따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부대를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교전을 시작했다. 자, 교전을 시작했다. 공중 병력 맞죠? 근데 캐리건 병력에 이런 식으로 저글링도 많이 있는 이유는 뭐냐? 캐리건이 돌아다니면서 다 때려 부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리건이 병력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걸 부수러 올 겁니다. 저거를 막으러 갈 병력을 지금 구성을 해야 됩니다. 대군주가 나오는 대로 병력을 두루루룩 뽑아서 이거 깨러 오면 막으세요. 따단 따다다단 됐어. 그리고 나서 일벌레가 빠지면은 보호하러 천천히 따라가시고. 저걸 깨러 오는 애는 없습니다. 굳이 잡으러 애는 없는데 저 이렇게 이동하는 킬고르 같은 걸 잡으러 오는 상대편 병력에 재수없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알아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캐리건이 앞에 있으니까 그냥 얘들이 막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생산되는 병력으로 막읍시다. 귀찮다. 왜 그러냐? 얘들은 여기로 가시고요. 니들은 막으러 가세요. 자, 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병력들은. 킬고르는 얘들이 막으시고. 그리고 나서 또 킬고르를 막은 뒤에는 바로 일벌레가 가서 먹으시면 됩니다. 왜 이쪽으로 가느냐? 두 번째 들어온 연못이 있습니다. 안녕? 자, 그리고 집에서는 업그레이드 다시 하나 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번 미션은 뮤탈리스크를 뽑다 보니까 가스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맵 곳곳에 가스가 있습니다. 가스 주세요. 가스. 자, 싸우시고. 일벌레가 어디에 있어? 일벌레님. 이거 캐세요. 자, 니들은 2부대요.
자, 이러면은 또 한 번 캐리건 업그레이드를 완료할 수가 있고요. 저글링은 캐리건 기본 특성 중에 이렇게 30초마다 10마리씩 계속 나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 돼! 내 손으로 죽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자. 자, 역시나 마법으로 오는 명력은 공중명력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여기 공중명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캐리건 명력을 보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리건 명력으로 막았죠. 이번엔 뭐지? 자, 그리고 캐리건은 여기로 갑니다. 이쪽에 하나 더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 먹으러 갑시다. 자, 그리고 맵에 이렇게 하얗게 있는 것들이 보통 가스입니다. 가스를 가서 먹읍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먹고 다 뮤탈. 자, 캐리건 무대는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군단을 가로막지 못해. 자, 이 부대. 이 부대는 이번에 아마 그렇지, 여기죠. 역시나 저거 깨러 오는데 저거는 가는 길에 좀 잡아야 될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가서 일단 잡습니다. 여기는 군락에서 싸움 안 되는 애들이고 요거를 일단 잡습니다. 어, 근데 너무 많네. 중간에 오면서 일단은 달라붙은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이번에는 좀 도와줍시다. 캐리건 명력이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요거를 정지를 하시고. 오, 뭐야! 왜 킬고루를 때려. 일단 요거를 박살내고 온 김에 다 완료합시다. 헤드샷. 이번엔 뭐지? 불렀어? 병력이 약간 꼬이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꼬이면 꼬이는 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운영의 미학. 자, 요래요래요래 아래쪽으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캐리건이 요거 먹는 순간 이제 캐리건이 따로 돌아다닐 일은 종료. 생기가 넘쳐 마음에 드는 걸. 자, 일벌레 다시 와서 요거 드시고요.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자, 이 부대는 이 부대대로 여기다 계세요. 여기다가 또 가시고 저글링 뽑으시고 1부대는 1부대 다시. 뮤탈리스크가 많은 게 1부대로 가야 됩니다. 물론 2부대도 뮤탈리스크가 많은 거 좋긴 한데 뭐지? 지금 일단 캐리건 명력이 별로 없으니까 캐리건 명력으로 싹 다 가도록 하고 니들 다 그냥 죽으시고요. 상관이 없어. 싸니까. 필고르 생체 물질이. 자,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다시 2부대가 가서 이걸 막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먹으면 끝납니다. 안녕 일벌레. 자, 일벌레 채취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또 한 번 공중 명력이 막으러 올 거예요. 자, 깨는 거는 일단은 기다리셨다가 일벌레를 보냈기 때문에 일벌레가 도착할 때쯤에 막으면 되는데 그냥 막자 일단. 자, 역시 한번 공격력 보죠. 헤드샷. 자, 그리고 정리가 끝나면 이쪽으로도 다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뮤탈리스크 캐리건 뮤탈리스크를 저쪽으로 그냥 보냅시다. 2부대로 합류하시고 1부대는 그 무엇도 아군이 공격 안 돼!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불렀어? 가고 있어. 괜찮아요. 막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일벌레가 채취를 하시고요. 자, 이쪽은 막으시고요. 아유, 불렀어? 아, 빨리. 자, 채취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바로 그냥 가지고 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워서 도망을 가면 되는 미션. 자, 막으러 오는 거는 위쪽에 뮤탈리스크를 다 꼬라박아 놨기 때문에 이 뮤탈리스크로 막으시면 되고요. 뮤탈 많어. 여기는 오! 일꾼! 역시! 역시 칼날여왕의 일꾼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자, 배기있게 적진을 통과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시고 요쪽에 있는 일꾼까지만 들어가면 모든 게 완료가 됩니다. 여섯 번째.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자, 얘들을 보호합시다. 무빙 찍어서 보호. 필고르 생체 물질을 공격합니다. 그냥 막읍시다. 귀찮으니까. 요라면은 이번 미션 역시나 완료가 됩니다. 라는 척. 이 세상 내 것이다. 사실 하고 나서 하나 더 있어요. 하나를 조져야 됩니다. 우리가 조져줘야 될 놈이 나옵니다. 브라크. 브라크는 영웅은 영웅인데 울트라 리스크 영웅입니다. 원시 적을 울트라 리스크 영웅 브라크를 상대해야 됩니다. 이제 끝이다. 다 간 적이여.
내가 널 직접 죽여주마. 군락지를 방어해라. 자, 이렇게 되면 브라크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걸어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게리건 죽어도 살아납니다. 게리건 죽으면 게임 끝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주 임무나 이런데 게리건이 살아야 된다라는 게 없어. 고로 게리건이 죽어도 별 상관이 없다. 가고 있어. 자, 그리고 브라켓팅이 곧 있으면 와요. 우후. 우리는 이미 병력을 200 꽉 채울 수가 있습니다. 돈이 썩어나기 때문에. 아유, 브라크 성님 여기로 오세요. 가고 있어. 반갑소! 얼려! 휴! 이것이 바로 이진의 왕따! 왕따! 브라크를 왕따시켜 무난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웃음. 이상한 놈은. 이렇게 되면 고대의 각성 임무 완료. 네가 돌아왔다. 고대의 존재여, 나는 제루스의 힘을 얻고자 이곳에 왔다. 그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하겠다. 날 도와다오. 너의 군단에는 오래전 제우스로 온 타락한 젤라가 아몬의 징표가 남아있다. 여기서 자유의 날개에 나왔던 타락한 목소리가 누군지 이름이 최초로 공개됩니다. 아몬. 우리 중 일부는 그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었지. 우리는 번식했다. 순수함을 유지한 지. 우리의 힘을 원한다면 원신자부가 되어야 한다. 순수해져야 한다.